독수리 식당의 메뉴는 와. 육류 가공 공장에서 나온 고기입니다. 와,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네. 야, 이거 뭐 한 덩어리 꺼먹고 싶지만 먹어도 되죠. 독수리를 위해서 참아야지. 얘들은 어릴 때에 잘 먹이지 않으면 우리가 다음 후세대는 못 볼 수도 있어요. 아, 전 세계 지금 저 멸종 위기 중이니까. 예, 예. 아, 저기다가 설치해놨구나. 위장막을. 예. 어우, 진짜 몰랐네. 위장막이 진짜 논하고 똑같아서 저 친구가 보여서 내가 지금 저기가, 어, 위장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 저 친구 없었으면 아마 그냥 시골에 이렇게 덤불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을 거라. 감쪽 같은 위장소 속에 들어가 먹이를 먹으러 올 독수리를 몰래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독수리는 눈이 참 이뻐요. 네. 우리 어린 애들 눈처럼. 네. 둥글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흰꼬리 수리는 색깔이 좀 갈색 종류죠. 네. 얘들은 검어요. 눈이요? 예. 사람 눈처럼. 예. 그러니까 우리 아주 그 어린 애들. 네. 뭐 100일 돌된 애들이 얼마나 눈망울이 이뻐요. 네. 그 정도로 이뻐요. 그래서 눈 때문에 반하죠. 아, 그 정도. 예. 아, 왔어요. 지금 한 마리가 앉았습니다. 까마귀 옆에 한 마리가 앉았거든요. 이 녀석들은 보면 무조건 먹이를 물고 가요. 아, 아주 작은 새도. 예, 저기 할미새가 와 있는데. 예. 저 녀석도 이제 겨울에는 단백질이 없으니까. 이제 작은 이제 기름이나 이런 이제 고기를 먹으러 왔죠. 먹으러 오는 예. 할미새가. 예. 아, 먼저 까마귀들이 몰려드네. 예. 아, 까마귀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저렇게 먹성이 좋으니까 쟤들은 지구상에서 멸망이라는 게 없죠. 어, 멸종이 안 되죠. 멸종이 안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오죠, 애들이. 네. 야, 그 독수리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일단 까마귀한테 먼저 네. 어느 정도는 내줄 생각을 하고 먹이를 줘야 되네요. 아, 1차적으로 까마귀들이 네. 먼저. 그 독수리 입장에서는 먹이가 있는 걸 분명히 봤을 거란 말이죠. 근데 까마귀들이 먼저 먹이 쪽으로 오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 거죠? 독수리들은? 일단은 큰 무리가 지금 이제 안 됐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제 조금 낮게 내려오는데 지금 거의 대부분 내리는 것은 지금 저쪽에 처음에 앉았던 데 거의 다 내리거든요. 네. 지금 떨어지네요, 보니까. 예, 예. 저렇게 해서 저기서 이제 같이 모여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이 근처에는 바로 착지하지 않습니다. 아, 진짜 착지를 하지 않네요. 예. 야생동물이 조심성이 굉장히 강한 그렇죠, 거예요. 예. 그 조심성이 강하니까 살아남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독수리 입장에서는 한 번만 치면 뭐 까마귀도 다 죽을 것 같은데 가만히 있네요. 지금 까마귀 소리 많이 들리잖아요. 예. 까악까악. 독수리는 소리를. 소리가 삐리삐리 하는데 등치에 비해서 소리가 영 또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아, 그건 또 아니네요. 예, 예. 독수리 정도 되면은 그냥 말 그대로 웅장하게, 그죠? 예, 그런데 영. 도! 예. 오. 아, 이거 소진 독수리 잡자인데. 예. 이거는 뭐 할미새가 낸다 그러면. 예. 예. 그래서 무리에서 이제 보스가 먼저 앉죠. 네. 그리고 나면 이제 뒤에 이제 어린 애들이 앉고 먹이도 이제 점차 이동할 때도 가장 좀 먹이터에 가까이 오는 친구들은 보면 굉장히 좀 용감하거나 아니면 보스인 기질이 있죠. 리더. 예. 오, 지금 저 외가리가. 이거 알았죠. 이거 특이한 거예요. 오, 외가리가 고기를 먹어요? 예. 재밌죠. 까치들 쫓았어요. 아, 까치들 쫓았네요. 예, 예. 야, 지금 까마귀들이 예. 외가리를 저쪽으로 밀어냈거든요. 아, 예, 그렇죠. 밀어냈죠. 지금 이제 서서히 모이면 예. 독수리들이. 아, 까마귀들이 엄청 모였어요. 예, 모였어요. 지금. 예, 예. 지금부터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제 까마귀들이 먹이를 먹고 있으면 아, 저건 안전하다. 이제 거기 이제 계속 이제 간을 보는 거죠, 쭉. 이제 아, 독수리들이. 예, 예. 아, 저쪽 까마귀들 먹고 가는데 아무 이상이 없네. 예, 라고 예, 판단되면 이제 예, 들어오는군요. 예, 예.
지금 다 들어오고 올 거예요. 아, 멋있다. 예. 아, 웅장하게 들어오네요. 예, 예. 완전히 그냥. 와, 크네. 와, 저 진짜 멋있다. 야, 저쪽에서 날 밀고 들어오는 모습이 엄청나네요. 여기 앞에서 와서 먹기 시작하면 밑에 이제 먹이를 먹고 나면 먹이가 없으니까 위로 올라오거든요. 예, 예. 7m 앞까지 온 독수리 군단. 와, 또 이제 까마귀 독수리 따라가는 녀석도 있고. 저 따라가자. 그 까마귀 왜? 예, 못 먹게 하려고 올라타고 그래. 와, 그게 독수리들도 뭉쳐 있네요. 예, 예. 지금 까마귀하고 독수리하고 기싸움. 그렇죠. 기싸움이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예. 먹이터를 이제 여태까지는 까마귀들이 선점을 했는데 독수리들이 많으면 이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까마귀도 겁이 없는 것 같아요. 저 큰 등치의 옆에. 까마귀 녀석들, 뭘 믿고 저럴까요? 몸집이 독수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녀석에 독수리 골탕 먹이는 재미에 사는 것 같습니다. 저 친구들이 얼마나 똑똑하냐 하면 까마귀요? 예. 제가 이제 한번 실험을 했어요. 네. 이제 중국에 가면 그 맹금류 연두를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걸 사가지고 한번 날려봤더니 이 까마귀들이 그 연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 영역이 돌았다고. 아, 자기 영역에? 예, 그 정도로 이 친구들이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연을 공격하는 건 똑똑하지 않다는 얘기. 근데 그렇게 이제 보면서 그건 네. 새하고 꼭 비슷하게 닮아서 만드는 연이기 때문에. 아, 새하고? 예, 예. 날리는 연이 있죠. 예, 예. 까마귀가 우리는 학교에서 보면 농담으로 선생님들이 야, 임마, 이 까마귀 고기 먹는다 이런 소리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숫자를 가지고 인지도를 조사를 하니까 까마귀가 가장 높더라고요. 7권까지 숫자를 파악하더라고요. 네. 그런 통계가 나왔거든요. 한번. 까마귀 똑똑하네요. 예, 예. 제작팀이 직접 까마귀 인지 능력 실험을 해봤는데요. 한쪽 구멍이 막힌 실험 도구 속에 까마귀가 좋아하는 먹이를 넣고 먹이를 꺼내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먹이가 담긴 실험 도구를 까마귀에게 넣어주고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막대기를 움직여서 안 막힌 쪽으로 먹이를 꺼내야 하는데 아이코 이상하다. 두드려보는 녀석 생각하고 오! 성공! 이제 안 건가요? 까마귀의 인지 능력이 뛰어나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 이제 때가 됐나 본데요, 독수리들이. 저쪽에 있었던 독수리들이 예, 다 왔습니다. 이제 때가 됐네요. 한 마리가 몰래 잡으니까 다 달려드는 거 보니까 와, 아, 먹이 생태전이 엄청 벌어지고 있네요. 네, 네. 지금 밑에서 저 밑에서는 거예요. 그렇죠. 막 큰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네, 네. 이 친구들은 태어나서 한 2년 동안에 두 살, 세 살 살 수 있는 확률이 네. 20%가 안 돼요. 17%가 아, 태어나서 네. 아래서 부화가 예, 돼서 예. 독수리로서 성체가 되는 과정은 예. 아주 좀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그 서식 환경, 먹이 부분이죠. 몽골에서 번식하는 독수리는 암벽에 둥지를 틀고 주로 한 개의 알을 낳아 새끼를 키웁니다. 9월경이면 녀석도 둥지를 떠나야 합니다. 그때까지 어미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어린 독수리는 늘 위험에 노출됩니다.
둥지 밖으로 나와도 혼자 먹이를 찾아야 하는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어린 녀석이 가보는데요. 힘센 어른에게 제압당합니다. 이런 독수리가 우리나라로 옵니다. 학자들은 이야기할 때 왜 야성성을 망가뜨리는 인위적으로 먹이를 주느냐. 예. 그래요. 그러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봐라. 얘들 식당 와서 밥만 먹고 간다. 날아가는데 여기서 앉아갖고 그냥 뭐 푸지로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활동해요. 또 가서 날개도 말리고 비행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후 되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숙소로 가고 그래서 이제 오늘 먹이 주고 나면 내일은 없어요. 왜냐하면 어제 먹었는데 이틀에 한 번 꼴로 주니까 하여튼 그걸 기억을 해요. 아 그래요? 예. 독수리들이 하나 둘 자리를 뜹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제 먹이들이 좀 남아 있어요. 예. 한번 가볼까요? 예 가보죠. 예 나가보시죠. 예. 아 여기 털들이 많이 빠졌네요. 예, 예. 날개 얘들 예 이제 여기 보시면 요거를 보다가 또 요거를 보시면 요거는 또 다르죠. 예. 자 요거는 보면 표가 나죠. D자로. 예. 요거는 아주 이제 부드럽게 보이고.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주로 3번 깃털 안쪽에. 네. 아까 이제 긴 것들은 1번 깃털, 그다음에 2번 깃털, 3번인데. 3번 깃털은 이제 좀 안쪽에 이런 것들이 많아요. 예. 예. 보니까 요 2번 깃털 요 요게 이제 갈퀴가 나 있는 예. 여기까지 예. 1번. 예. 아니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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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예. 3번. 아,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요 3번 쪽에 이제 나 있는 깃털. 예. 예. 이 독수리들 다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 이제 거의 다 이제 자기들 그 누워 자는 대로 먹이를 먹은 독수리가 날아간 곳은 인근의 한 사슴목장이었습니다. 경남 고성에 날아오는 독수리 가운데 일부는 이곳에서 쉬고 잡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슴하고 지금 하늘에 지금 독수리가 다 떠 있단 말이죠. 독수리가 지금 여기 있고 사슴하고 독수리하고 같이 있네요. 같이 있죠. 경사면이라 독수리가 이착륙하는데 편하고 사슴과도 큰 마찰은 없어 보입니다. 사슴들이 독수리를 지켜주기도 하고. 네. 예. 독수리가 또 사슴을 지켜주는 거죠. 지켜주기도 하고. 같이 이제 예. 공생을 하죠. 서로는 뭐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 그냥 사슴들이 쫙 있는 곳에 독수리도 와서 같이 자네요. 예. 아, 여기가, 야, 독수리들도 이곳이 잠자기는 정말 좋다라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얘들이 와서 우리 먹이터의 식당에 찾아오기도 하지만 예. 이 친구들은 매년 여기에서 처음부터 모여가지고 그룹을 형성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이 친구들이 이제 여기 올 수 있다는 걸 자기들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렇죠. 예. 높은 바위는 독수리가 즐겨 찾는 곳입니다. 독수리 가는 곳에 까마귀가 빠질 리 없는데요. 괜히 옆에 와서 시비를 걸어보는 까마귀. 밉지가 않네요. 독수리들이 무리지어 살다 보니 그 속에서 사랑이 싹트기도 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올봄 고향으로 돌아가 둥지를 틀지도 모를 일입니다. 마치 여기는 분위기는 약간 우거진 몽골 같은 느낌이. 그렇죠. 너무 잘하신다. 예? 그렇죠. 자연 환경이 예. 뭐 나무만 조금 더 있다 보이지 아주 그냥 재밌는. 예, 우거져 예. 있는 몽골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고향 몽골처럼 편안한 이곳에 보금자리를 마련한 독수리들. 녀석들은 나무 위에서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한 시간을 보냅니다. 수면도 잘 취하고 또 내일 또 먹이 활동도 할 테고 네. 그래서 이런 것이 사람하고 똑같겠죠. 뭐 하루의 피곤함을 네. 이렇게 이제 자연에서 편하게 쉴 수 있는 것
이 독수리가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지금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예, 예. 243-1이었죠. 아, 그것까지 정확하게. 아, 243-1이죠. 예, 예. 예, 천연기념물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나라에서 머물고 다시 몽골로 돌아가고. 예,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번식을 하고 네. 또 애를 낳아서 다시 또 일로 오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뭐 계속 이제 이렇게 편하게 자고 편하게 먹고 여기서 활동을 잘하고 네. 튼튼해야지만 또 다른 또 밑에 이새도 또 날아오고 네. 소나무 사이에서 독수리는 오늘 밤도 고운하게 잠에 빠져듭니다. 다음날 아침 겨울비가 내립니다. 비는 독수리에겐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까마귀들에겐 큰 문제가 아니지만요. 네, 선생님. 지금 독수리가 어제는 독수리가 쫙 있었는데 오늘 독수리가 정말 한 마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예, 있죠? 예. 그러니까 이 날씨 때문에 지금 까마귀만 그대로 있고요. 예. 독수리는 뭐 날씨 때문에 결국은 안 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예. 독수리는 이제 날씨에 좀 민감한 편이에요. 네. 날이 따뜻하든지 오늘처럼 네. 비가 올 때는 거의 움직이질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빗속에 독수리 한 마리가 논 한가운데서 꼼짝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저 독수리 한 마리가 네, 앉아있죠. 비가 오고 있는데도 지금 독수리가 움직이질 않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아마 탈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아, 네. 지금 탈진이 됐으면 지금 오늘 저 포획을 해야 돼요. 아, 저거 안 그러면 오늘 상태에서 비가 계속 내리는데 내비두면 예. 아무래도 저 독수리가 죽을 수도 있겠는데요. 예, 그러죠. 그 다음에 야간에는 다른 저 사기라든지 예. 너구리나 다른 야생 동물에 의해서 잡혀먹을 수가 있죠. 예, 공격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예. 움직이지 못하는 예, 거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가서 예. 저희들이 근처에 가서 갔는데 날아가면 예. 정말 다행인 거고 예, 예. 날아가지 못하면 지금 탈진 예, 예. 상태이기 때문에 예. 구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구조를 해야 되죠. 예, 예. 하지만 1m가 넘는 새를 구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작전 회의를 짜야 되겠다. 예. 아마 보면 틀림없이 한두 번, 세 번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예. 세 번 넘어가면 그냥 쓰러져요. 아, 그렇다는 얘기는 완전 탈진되는 상태라는 예, 예, 얘기죠. 예, 예. 그러니까 내가기 네. 위해서는 저쪽에는 이제 저기서 이쪽으로 쫓고 이제 저기 반대쪽으로 하면 도로에 나가면 예. 차에 부닥칠 염려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차 쪽에서 뭐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하고는 요 지금 콘테이너 쪽으로 해서 걸어서 예. 요쪽 논으로 걸어가죠. 피디님은 지금 저 차에 의해서 예. 이제 우리가 반쯤 가서 이제 요쪽 저기 지금 저기 논을 안 갈아엎은 대로 예. 저희들이 들어가면 내려서 이쪽으로 모으라 그러세요. 천천히 해가지고. 일단 세 팀으로 나눠서 독수리가 놀라지 않도록 조심조심 포위망을 좁혀가기로 했는데요. 경험이 많은 김덕성 씨는 차분하게 독수리 행동 반경까지 고려해서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독수리는 아직 눈치채지 못한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더 가지 말고!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독수리가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멀리 못 가고 옆논에 내려앉은 독수리. 이미 젖은 날개가 무거운 듯 힘겨워 보이는데요. 바로 이게 아니라니까. 저 빨리 뛰어 빨리. 빨리 뛰어야 돼 그쪽으로. 그러니까 빨리 하라니까. 빨리 뛰어와 맞아. 그래도 저만큼 움직였네. 잠깐, 됐어. 밑으로 봐라, 밑으로. 자, 빨리 왔어. 그대로만. 빨리 뛰어 잡으시면 돼요. 빨리 뛰어오세요. 살짝, 빨리 뛰어야 돼. 머리 쪽으로. 빨리. 오케이. 오케이. 머리 다 쉬어야 돼. 머리. 됐어요. 독수리가 다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들으세요. 고개 나왔다.
가만히 있어. 미안하다. 자, 내시. 아유, 수고했어. 장난이 아니네. 이게 독수리가 워낙 크니까요. 자, 한번 매보세요. 아, 이걸요? 아니, 그 고기를. 괜찮아야 할 텐데. 축 처진 독수리는 두 사람이 들기에도 버거웠습니다. 여기서 딱 순식간에 절로 뛰네요. 예. 급한 대로 독수리를 창고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상태를 한번 좀 점검 한번 해보시죠. 봅시다. 어이구, 이쁜이 일로 와라. 독수리는 사람을 경계하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는데요. 고기를 한번. 예, 예. 잠깐만요. 아, 고기를 안 먹고 지금 머리를 지금 숨기고 있네. 예, 예, 머리를. 명색이 맹금류인데 고개도 못 드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만 합니다. 어우, 지금 뭐. 예. 불이 조심하세요. 예. 불이만. 아직 세 살도 채 안 된 새끼가 무려 3,000km를 날아와 야생에서 살아남는 게 녹록했을 리 없습니다. 알았어, 독수리, 알았어. 가만히 있어. 탈진하도록 힘들었을 독수리를 생각하니 마음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먹을 힘조차 없는 독수리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고기를 잘라 넣어주는 것뿐. 그렇지. 먹었네, 그죠? 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 먹는다. 자. 지금까지 김덕성 씨가 이렇게 탈진한 독수리를 살려낸 것만 해도 200여 마리나 됩니다. 5시간 후 독수리는 그제서야 제법 기력을 회복했습니다. 탈진대에 있는 독수리를 안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뭔가 정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야생이라는 동물은 야생의 세계에 살아야 되지만 저는 어제 보는 독수리야 또 오늘 하루가 지난 독수리의 느낌은 좀 달랐어요. 겨울에는 야생에서도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야생동물 구조센터에는 주로 사고를 당한 야생동물이 들어온다는데요. 저기 있네요. 네. 이곳에는 독수리 한 마리가 재활 치료를 받고 회복 중입니다. 지금 저 다리에 링을 차고 있나요? 네, 저 현재 우측발에 지금 현재 링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에 또 가서 제가 혹시라도 몸이 안 좋아서 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때는 그 링을 보고 우리나라에 어떤 동물이 언제 이런 사고가 있었다는 이제 그런 정보가 네. 그 나라에도 이제 알 수가 있는. 아침에 하고 치료를 받은 이 녀석은 현재 건강한 상태입니다. 먹이가 소화돼가지고 녀석을 만났으니 선물로 먹이를 주고 싶었습니다. 자, 배고플 걸. 그래서 이거 먹어야지만 또 이제 하늘을 날아가지고. 겨울철 잘 보내고 이제 몽골로 날아가지. 먹어. 한참을 망설이는 듯 하더니 먹이를 먹기로 결정한 모양입니다. 야생에서처럼 발로 먹이를 잡고 부리로 야무지게 뜯어먹는 걸 보니 흐뭇합니다. 그러나 처음 이곳에 들어올 당시 탈진한 녀석은 몸무게가 불과 6kg, 몹시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한 6개체가 있었는데 골절이 한 2개체 정도 있었고 경주에서 막 버스에 충돌된 경우도 있고 저쪽에 충남센터라든지 이런 쪽은 사체를 먹고 네. 사체 먹은 그 속에 들어있는 나비나 이런 거에 의해서 중독이 됐고요. 네, 중독도 좀 경우가 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수리의 겨울나기는 험난합니다. 독수리 식당에
오늘은 좀 특별한 먹이가 마련됐습니다. 오늘은 이제 로드킬 당한 네. 이제 야생에 있는 구라니를 한번 네, 진짜 야생에 예, 야생에서 애들이 네. 어떻게 먹느냐. 아마 애들이 오히려 이렇게 저게 야생에 있는 이런 애들이 뜯어 먹는 거나 이런 보면 좀 야생의 기질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죠. 예. 아, 진짜? 몽골에서처럼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독수리의 야생성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에 고라니 3마리를 구해왔는데요. 우리나라를 찾아온 야생 독수리들이 이 먹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궁금했습니다. 완전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 네, 진짜 야생이네요. 네. 이 안에 흙이 있네? 예, 아마 이제 로드킬 해가지고 예. 애들이 좀 뜯어먹은 것 같아요 중간에서. 아, 이 요 새들이요? 예예. 예. 그래서 여기에 예, 간혹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지방도에서 보면 예. 고라니가 새벽에 저 차에 받쳐 죽고 나면 예. 또 애들이 그 도로를 그냥 독수리가 앉는 바람에 차들이 그냥 섰버리는 아. 그런 경우도 생겨요. 아, 그래요? 예. 먹이 주변엔 위장한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어떤가요? 좀 감쪽 같나요? 이렇게 구워 먹는 거.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죽은 사체에 제일 먼저 관심을 보인 맹금류는 흰꼬리수리입니다. 흰꼬리수리는 살아있는 먹잇감을 사냥하지만 죽은 사체도 좋아합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들었는데요. 먼저 온 걸 보니 대장입니다. 오자마자 흰 꼬리 수리를 몰아내는 녀석. 녀석의 뒤를 이어 무리가 먹잇감을 향해 모여듭니다. 흰꼬리 수리는 먹이 다툼에 끼고 싶지만 덩치가 작아 역부족입니다. 먹이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는지 독수리 수는 점점 늘어납니다. 사체에 한 녀석이 접근하는데요. 독수리는 제일 먼저 뾰족한 부리를 이용해 죽은 동물의 가죽에 구멍을 냅니다. 구멍이 나니 다른 놈들이 덤벼듭니다. 먹이를 먹는 과정에서 다툼은 불가피합니다. 먼저 쉽게 먹이를 차지하려는 야생동물의 본능입니다. 수가 많아질수록 먹이터는 싸움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거칠어집니다. 우리가 설치한 카메라도 위험한 상황인데요. 흙으로 위장한 카메라가 독수리 발에 걷어채어 엉망이 됐습니다. 심지어 독수리들에게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호기심 많은 녀석이 물어뜯네요. 독수리 수가 늘어나면서 먹이 경쟁은 치열해지고 급기야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야생의 먹이를 먹을 때 녀석들은 특히 내장을 좋아합니다. 부드러워서 먹기 편하겠죠? 무리가 떠나고 홀로 남아 끝까지 사체를 발라먹는 독수리. 관찰 카메라가 이 모습을 담고 있는데요. 와서 먼저 인사를 해보는 녀석. 반응이 없자
가짜라는 걸 알아챘습니다. 거침없이 공격하네요. 그래도 반응이 없자 자리를 뜹니다. 독수리들이 먹고 간 자리에 카메라는 부서졌고 고라니는 껍질만 남았습니다.